안녕하세요. 인터넷 선교 박영원 형제입니다. 이번에 그 남태평양 6개국 전도여행에 저도 이렇게 기자로 함께 할 수 있어서 제 마음에 이렇게 너무 감사해서 간증드리러 나왔습니다. 이번에 남태평양 6개국은 투발루, 키리바시, 통가, 사모아, 솔로몬제도, 피지 이렇게 6개국을 방문을 했는데요. 작게는 만 명, 그리고 많게는 한 10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이렇게 도서 국가들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그 각 나라를 이렇게 다닐 때 이제 비행기 편이 이렇게 각 작기 때문에 나라가 작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편, 두 편밖에 없는 그런 국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특별히 이렇게 전용기 이제 전용 제트기를 이렇게 타고 저희가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명 딱 그 정원이 10명 되는 그런 제트기를 이렇게 빌려서 각 나라,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공항 가면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도착하자마자 바로 이동 할 수 있도록 저희 그래서 시간도 정말 단축됐고 저희가 이번에 그 성과들도 정말 이렇게 좋았습니다. 제 기억에 이렇게 남는 몇 나라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키리바시를 이렇게 갔습니다. 키리바시는 저희 선교회 이렇게 윤태연 선교사님께서 계시는 그런 나라인데 전 세계적으로 해가 가장 빨리 뜨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좁은 그 각 나라 이렇게 그 도로 폭이 가장 좁은 곳은 양쪽 면이 이렇게 바다로 되어 있는 그런 도로 폭이 정말 좁은 저게 강이 아니라 바다입니다. 저런 나라에서도 사람이 이렇게 10만 명 살고 있더라고요. 정말 저런 나라에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역사하셔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저녁 성경 세미나를 이렇게 하는데 천주교 주교도 오시고 몰몬교 그 저희가 그 브라질을 통해서 브라질에서 이제 그 성당에 있는 그 신부님께서도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자 이러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그 성경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로 되자 성경과 이렇게 함께 될 수 있는 이제 교단들을 이렇게 다 찾아가서 함께 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분들이 다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녁 집회는 그 나라에서 가장 큰 그러니까 그 체육관에서 저희가 한 천여 명 정도 이렇게 참석한 가운데 저희가 성경 세미나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다 들어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저녁에 인터뷰를 하고 들어보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짧은 시간에 어떤 그런 그 성경 세미나였는데 이분들이 다 구원을 받고 내가 피로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막 간증하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 저희 마음에 이렇게 뜨거웠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기억이 남는 게 통가라는 나라인데 사실 이렇게 통가는 그 이렇게 사실 굉장히 이제 그 국정이 조금 이렇게 바쁜 상황이라서 사실 목사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 통가 총리께서 좀 마음을 활짝 여시고 목사님이 공항 도착하자마자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그 정부 청사를 찾아가서 이제 총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그 국정 중에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 총리님, 부총리님 그리고 각 내각 장관님들 이렇게 같이 해서 목사님을 이렇게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마인드 교육이 필요한 왜 필요한지 이야기도 하시고 또 이 총리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달게 들으시고 아 진짜 우리가 이 통과에 이 그 마인드 교육을 추진을 하겠다 승낙도 해주시고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바로 저희가 장소를 옮겨서 그 한 나라에 거의 하루 정도 일정으로 저희가 갔기 때문에 거의 쉬는 시간 없이 매번 이렇게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공무원 마인드 교육 이렇게 그 인원은 한 30여 명 정도밖에 참석을 하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에 막 너무 뜨거운 시간이었어요. 그 말씀을 듣는데 그 한 분 한 분 이제 저희가 성경 세미나 하면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발표하실 분들 나오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이분들이 그 목사님 처음 만났을 텐데 이분들이 자기들이 발표하겠다고 이제 일어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는 이런 말씀 생전 처음 들어본다. 자기가 온몸에 전율이 느껴졌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 진짜 제가 한 번도, 자기는 착하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다 이제까지.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피로 내가 의롭게 된 사실을 오늘 처음 깨달았다. 어떤 분은 하늘의 성소와 땅의 성소 이야기 자기는 처음 들었다. 이런 말씀을 이 통가에서는 전해주는 사람이 없다. 막 그렇게 간증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7명인가 8명인가 간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보다 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막 그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참석은 하지 않았지만 막 그렇게 사람들이 와서 막 말씀을 듣고 그런 표현을 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날 저녁 이제 행사가 제 마음에 이제 좀 기억이 남는데 뭐 100여 명 참석을 했을까요? 200명 참석을 했을까요? 그날 저녁 성경 세미나가 정말 뜨거웠습니다. 근데 그날 성경 세미나가 그 나라 방송국이 하나거든요. 국영방송국 하나인데 거기에 생중계가 됐고 그 나라 FM 그 라디오로, 그러니까 도서 지역이니까 이제 TV를 시청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이제 라디오를 듣는데 라디오로도 목사님 그 말씀이 생중계가 됐고, 그러니까 여러분 TV 틀면 그냥 목사님 말씀이 나온 거죠. 그래서 통과 저녁에 다 생중계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 한번 전한 게 통과를 다 얻게 된 거죠. 그럴 정도로 너무 하나님께서 뜨겁게 그 나라 가운데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솔로몬 제도로 저희가 이렇게 넘어갔는데, 솔로몬 제도는 그 총리님을 이렇게 목사님께서 2017년도 피지에서 이렇게 만나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 마음에 이렇게 뭐 다른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지만 제가 정말 마음에서 뜨겁게 와 닿았던 건 목사님께서 그 총리님에게 물으셨어요. 제가 몇 해 전 그 총리님을 만났을 때 총리님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거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그 총리님이 뭐라고 하시면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다 씻어진 거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야 진짜 6년 7년 전 야 목사님한테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이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총리님 마음에 딱 심겨 있구나, 그런 마음들이 들면서 야 진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방문하는 게 엄청나게 큰 거구나,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좀 제 마음에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 나라로 피지를 이렇게 방문했는데요. 피지는 저희 행사들도 사실 굉장히 많이 했고 저희가 몇 해 전에 이렇게 감리교와 또 MOU도 맺고 또 올레이션 총재님도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저희와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그날 이제 그 총리님 면담이 이렇게 성사되었는데 그날 사실 6시, 저희가 원래는 5시에 이렇게 면담으로 되어 있었는데 총리님이 오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오시지 않느냐고 자꾸 저희가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그 국정 이제 그 국회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6시까지 국회에 계시다가 바로 자리를 옮겨서 이제 목사님을 면담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만나 뵙고 마인드 교육에 대해서도 활짝 이렇게 마음을 여시고 바로 내가 그 교육부 장관한테 이야기해서 피지 전역에 이분은 이 마인드 교육의 필요성을 정말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 마인드 교육을 받으면 그냥 한 분야가 아니라 사람이 달라지게 된다는 걸 이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표현도 하시고 목사님하고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깍듯하게 이렇게 인사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가 이렇게 FMF 체육관에서 3천 명이 이렇게 참석하는 가운데 저희가 성경 세미나를 이렇게 개최를 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듣고 이제 즐거워했는데요. 그날 저녁에 이제 저희가 한 분 한 분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분들의 마음에 그냥 그 저희가 작년에도 사실 그 큰 성경 세미나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들 마음에 그게 그냥 식지 않고 여전히 마음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오셨던 분들이 이번에 오셔가지고 들었던 말씀들이 너무 좋았다는 표현들도 하시고 어떤 감리교에 계신 어떤 목회자는 목사님에게 진짜 성경만을 이야기하는 목사님, 이 그 어떻게 보면 그 피지 감리교가
지금 많이 벗어났는데 진짜 지금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박 목사님이 전하시는 저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야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받는 역사들을 함께 현장에서 이렇게 경험하고 왔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함께 이 6개국 도서 지역 6개국을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50년 전에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한 이 남태평양이 지금은 너무 놀랍게 바뀌어 있고, 제 마음에 이렇게 감히 야 진짜 이번에 남태평양을 다 얻었다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정말 총리님, 대통령님, 또 뭐 장관님들 할 것 없이 모든 정부 인사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너무 행복한 일주일을 이렇게 보내고 왔습니다. 일주일을 갔다 왔는데 제 마음에 한 달을 갔다 온 것처럼 막 너무 제 마음에 이렇게 긴장도 되고 이렇게 즐거운 이렇게 시간들이었는데요. 정말 이런 마음들이 정말 제 마음에 이렇게 감사해서 여러분들께 감증했습니다. 감사합니다.